오는 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서둘러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수능을 마친 학생들도 몰리면서 면허 시험장이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전남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 눈까지 오는 평일이지만 시험 접수를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북적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특히 수능 시험을 끝낸 고3 학생들도 쉽게 면허를 따기 위해 조금 더 서둘렀습니다. 22일부터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그래가지고 기능까지만 시험 봐 놓으려고 왔어요. 요즘 많이 쉬워지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보러 왔어요. 실제로 올해는 운전면허 시험을 접수한 사람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하루 안에 볼 수 있었던 기능시험도 2, 3일 전 미리 예약해야 할 정도입니다. 도로주행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밀리기 때문에 2, 3일 전에 예약을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고요. 기능시험은 한 이틀 정도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시험이 어려워지게 된 건 간소화된 시험이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을 30% 이상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기능 시험을 강화해 좀 더 훈련된 운전자에게 면허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T자 코스로 불리던 즉각 주차가 부활하고 교차로 통행 같은 까다로운 항목도 추가됩니다.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어려워지는 운전면허 시험이 아직 면허를 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